생존을 위해 척박한 자연 환경에 맞서 거대한 예술 작품을 만든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머리카락의 길이가 무려 2m가 넘습니다. 긴 머리에 무병장수와 자손번성, 부귀영화와 만복이 깃든다고 믿어온 사람들. 그들은 야오족이라 불립니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광시 주황족 자치구는 예로부터 외래 문화가 더디 전파되는 고립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험준한 협곡과 사암과 석회암으로 된 산지의 낮은 구릉으로 이루어진 자연환경 때문이죠. 이러한 자연환경이 잉태한 구이리는 석회암으로 된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중국에서 천하제일의 산수라는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무수히 많은 시인과 화가들의 글과 그림의 소재가 되어온 곳이죠.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품은 광시 주황족 자치구는 주황족을 비롯해 야오족, 동족 등 48개의 소수 민족이 삶의 터전을 일군 곳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룽성 각족 자치현의 황로 야오자이, 천하 장발 제1촌이라 불리는 야오족의 마을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냇가에서 머리를 감는 야오족 여인들이 반깁니다. 아, 니면서 야오족 와. 천하 장발 제1촌이라는 명성답게 야오족 여인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땅에 닿을 정도로 깁니다. 야오족의 여인들은 예로부터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울창한 숲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숲이 무성하면 각종 동식물과 열매가 풍성하듯이 머리카락이 길면 길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자손이 번창할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비롯한 만복이 깃든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곳의 야오족 여인이라면 누구나 다 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른 머리카락과 떨어진 머리카락으로 두 개의 가채를 만들어 덧대면 머리숱이 많아 보여 한층 아름답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긴 머리를 앞으로 곱게 빗고 꼬아서 뒤로 한 바퀴 돌린 후 중간중간 쉬어가며 빗질을 해서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마 위 묶은 머리를 중심으로 다시 머리카락 끝부분을 풀리지 않을 때까지 돌려넣어 최대한 높고 넓게 올린 머리를 완성하죠. 그러면 조상 대대로 이어온 야오족 여인들의 탐스러운 머리가 완성됩니다. 긴 머리를 귀중히 여기는 여인들. 이러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야오족 중에서
룽송 지역에 사는 야호족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이린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이곳 룽송에 야호족이 자리 잡은 것은 14세기경.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야호족은 원나라 말기 전란을 피해 이곳 산악지대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터전을 일구며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땅인 이곳은 불과 10여 년 전 외부에 개방됐기 때문에 비교적 고유의 문화를 잃지 않고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두개골과 중요한 뇌를 보호하는 갑옷의 역할을 합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선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이 정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 머리카락이 곧 영혼이며 신이 자리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야오족 여인들이 2m가 넘게 머리를 기르는 전통도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2m 정도 되네. 2m 2. 지금 50세. 18세 전에 이지려던 현재. 18살의 성년식을 치르면서 머리를 한 번 자른 후 평생 동안 머리를 기르는 야호족의 여인들. 예로부터 어린아이의 삶과 성인으로의 삶, 이렇게 두 번의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이들은 머리털을 잘라냄으로써 아이로서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我比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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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
야오족에게 머리카락은 건강과 힘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처녀들은 머리에 검은 천으로 모자처럼 머리를 감싸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하고, 결혼을 하면 모자를 벗어버리고 긴 머리를 빗어 머리 위로 올리는데, 앞 이마 위에 혹처럼 튀어나오게 빗었으면 자식이 있는 여인이고, 앞 이마 쪽이 매끈하면 아이가 없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길러온 것은 야오족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해 인도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디언 부족민 등도 머리카락을 길러왔죠. 하지만 야오족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검고 윤기 있는 머릿결을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고 풍성한 머릿결의 비결은 바로 먹을거리에 있습니다. 덕분에 할머니의 머리에서조차 흰 머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월의 풍파 앞에 노쇠해진 남자들의 머리카락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두부, 배추를 끓여서 먹는 것 외에도 세월을 비껴간 머릿결을 만드는 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야오족의 아침은 일찍 시작됩니다. 농교 문화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사가 시작되지 않은 요즘 남자들은 논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강에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죠.
주로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야오족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수렵과 어로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기잡이에 동원되는 도구는 자그마한 그물망과 긴 막대 손잡이가 있는 반두입니다. 지금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야오족이지만 기원전 200년경 진나라 시대에 양쯔강 유역에 거주하며 조상 대대로 고기잡이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어항기에도 고기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죠. 바닥을 훑으며 몇 번의 반두질을 하고 나면 물고기는 저절로 딸려옵니다. 야오족 말로 모란깡이라 불리는 이것은 맑은 물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로 뼈가 연해 뼈째 먹습니다. 최근 들어 비가 적게 내려 물고기의 생장이 더디고 종류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남자들은 고기잡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던 남편 덕에 모처럼 집안에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잡아온 물고기에 기름을 적당히 두른 뒤 튀겨냅니다. 시야, 이거 뒤에 응 오게. 대처럼 나는 합의하지 나와, 나와상. 매 끼니마다 모발의 생장에 필요한 만큼의 동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머리털이 허옇게 세고 빠지는 것을 늦출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여인들의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바로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을 통해 얻어집니다. 결혼한 야오족의 여인들은 사랑의 증표로 두꺼운 귀걸이를 받습니다. 붉은 전통 상의를 입은 이들은 홍야오족이라 부릅니다. 식사 시간이 끝난 뒤 홍야오족의 여인들은 흔들다리를 건너 마을 밖으로 나서는데 저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등에 메고 갑니다. 여인들이 도착한 곳은 산비탈을 깎아놓은 이들의 밭. 이곳에서 많은 농작물을 거둬들입니다. 이때에 양아
농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 논밭을 일고 온 야오족. 인간의 지혜에 감탄하는 사이 압도적인 풍광이 펼쳐집니다. 지금으로부터 650여 년 전 전란을 피해 이곳에 자리 잡은 선조들이 원나라 때 개간을 시작하여 청나라 초기에 완성된 다락논. 굽이굽이 이어지는 수백 개의 계단식 논이 마치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등줄기 같다 하여 용의 등뼈처럼 웅장한 다락논이란 뜻의 룽지 TTN이라 부릅니다. 해발 300m에서 1100m까지 산 아래서부터 산을 감싸는 형태로 정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그야말로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인간이 이뤄낸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야오족의 삶의 지혜는 다락논 외에도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쫓는 현대 문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조금은 불편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야오족은 전통에 따라 나무로 빗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모근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빗으로 머리를 자주 빗으면 머리카락이 검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머릿결이 검고 건강한 두 번째 비결입니다. 풍성하고 결이 고운 머리카락은 야오족에게 있어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룽성이 들썩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독특한 소수민족의 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교통이 불편해 단체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잘 찾지 않는 곳이지만 이곳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봄이면 물을 댄 논이 은빛으로 빛나고 여름이면 초록색의 벼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가을이면 누런 곡식이 황금처럼 빛난다는 룽성의 다락논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로 마취가 보입니다. 게다가 야오족 언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하는 거요. 어찌된 사연일까요? 마취는 얼마 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를 하며 야오족의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명은 그녀를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오족 고유의 전통 문화와 외부 문명의 충돌은 마취의 긴 머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취는 긴 머리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풍습이라 여깁니다.
有那多少年没闹河边，咱了带钱人旅游去了都。咱了带钱，五多下个的呢。也当高中了土地都，没地么当高中都，等于不公平到位。조상대대로살아왔던삶의습관을이어받아자신의할머니그리고어머니와똑같은인생을살고싶지않다는생각입니다你现在怎么想的呀？现在人有人没炒股，别人没炒股啊，没得订单啊，外订啊，我人也没炒，然后厂里上活请不来，带走，心里也过得不去啊，来那么。속상한건마치아버지도마찬가지수천년간지켜온야호족고유의전통을거부하겠다는자신의딸로인해서운한마음이앞섭니다이놈活下去得按秒的丢身以后得找不上找不上那得嗯得嗯了传染也传染了得找么能量也活得对我的身体比较硬的다음날아침마치어머니는속상하고어지러운마음을달래고자바구니를챙겨집을나섭니다산을향해한참을오르고또오르는일행잠시후산에서뭔가를찾기시작합니다각종뿌리를캐서바구니에넣습니다그런데이곳으로뭘하려는걸까요我们在这里摘这个长花的药过两天要到半年节了我们要拿回去拿来做那个洗头发的跟淘米水一起放在那个淘米水里面洗了很清的홍야오족이사는룽성주변은수목이울창하며산약초가많이자생하고있어한련초와백추를비롯해머리결에좋은약초가지천에널려있습니다这个放下去可以用半年。对对对，啊对对对对对，可以做干了。因为我们是半年节啊，我们现在采回去要放到半年，我们可以搞那个活动罢了，我们又可以另外又要重新要新的。조상을기리는야오족최대의명절인판왕절을위해야오족여인들은6개월전부터미리미리준비를합니다한편집에서집안일을돕는마취는서둘러식사준비를하려는모양입니다그런데찹쌀을씻은물을버리지않고한데모아둡니다그리고는쌀뜨물이제법모이자씻어놓은쌀보다쌀뜨물을정성스레챙깁니다여인들이쌀뜨물을귀하게챙기는까닭은뭘까요这个洗米水你们不扔掉摆在这边是干什么用啊我们要让它沉淀然后拿那种浓稠的一部分来煮开来做发酵做淘米水我们来洗发的어머니가약초캐러나갈걸알고미리쌀뜨물을발효시켜놓는것입니다한편산에서내려온어머니는불을피워약초다릴물을준비합니다검고아름다운머릿결을가꾸는것을운명처럼여기는야오족그야오족여인들은조상대대로전해오는비법에따라머리를감기때문이죠这个是我们的淘米水拿来做我们这个头发的我们拿来洗那个糯米以后拿来烧开烧开以后呢我们就拿出来拿罐子装起有一个礼拜以后我们插上去有20分钟以后呢我们去那个泉水洗就是这个头发是这样子最又轻乌黑亮丽的야오족여인들이건강한머릿결을유지하는세번째비법이여기있습니다끓는물에발효된쌀뜨물을넣고끓이다가머릿결에좋다는각종약초를넣고한번더끓인후깨끗한항아리에넣고2주동안숙성시킨뒤이곳으로머리를감으면되는것이죠
조상에게 물려받은 대로 검고 건강한 머릿결을 가꾸는 것이 후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유례없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기습적인 폭우는 예상치 않게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산 꼭대기 다락논에서 차고 넘친 빗물은 강물로 유입되면서 물살이 제법 세졌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부터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딘가로 향하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我回过是你，今天没工啊，然后我还走过了江黑，没事你没工哟，我过了江黑，江那么惨。 아니나 다를까 지난 밤까지 내린 비는 산사태까지 발생해 외부와 통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길을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 여긴 그녀는 그저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한편 오후가 되자 야우족 여인들이 하나둘씩 마을 광장에 모여듭니다. 바로 6개월 뒤에 있을 야우족 최대의 명절인 판왕절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최초의 인류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믿는 야우족은 머리는 개고 몸은 사람인 판우라는 임금의 개를 선조로 숭배하는데 후에 완전한 인간으로 변해 판왕이 됐고 야우족은 판왕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왕을 위해 제사 지내던 매년 음력 10월 16일이 되면 판왕을 위한 제를 올리는 것과 더불어 춤과 노래를 바치며 조상에게 예의를 다하죠. 야오족의 문화와 예의를 전하는 중요한 행사다 보니 2박 3일에 걸쳐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전통 공연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동안 이들의 고유한 문화는 일상 속에서 고스란히 전승됩니다. 판왕절을 위해 6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민족의 얼과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전통 공연 연습을 끝내고 야우족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듭니다. 모두들 머리 장식에 감춰뒀던 가채까지 풀어헤치고 본격적으로 머리감을 준비를 하는데 뒤에서 두건을 쓴 채 물러나 있는 여인들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因为本身门道都不那海边脱脏啊多，所以都不染么大好裤。今年我在海边是温热的海边，不微风啊，唔脱热裤，因为本那是门道都，本有结婚过，还得给芒果也到，不可以染大好裤。 엉크러진 머리카락을 가다듬은 뒤 발효된 약초물을 두피에 고루 스며들도록 합니다. 오늘 긴 머리 선발 대회라도 열리는 걸까요? 검고 길며 풍성한 머리카락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룽성의 야오족 여인들. 음식, 머리빗, 그리고 발효된 약초물 등 유구한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전해내려온 비법을 통해 머릿결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해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일부를 소중히 여기며 전통 문화를 이어온 야오족 여인들. 야오족에게 전통은 삶의 이유이자 근본입니다.